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닉스 진 8,000원 8월 22일 날 매수하셨다 하셨습니다. 저 지금 책상에 뭐 많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독수리인데 좀 늦을 수 있어요. 바이오 닉스 진 맞죠? 8,000원 8월 22일 날 사셨댔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다? 본인이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다? 여기 샀어요. 닥터키가 이야기하는 거에 위배가 많이 돼 있어요. 자, 닥터키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우상향하는 거 하자 그랰어요. 그러면 어디서 접근해야 되냐? 적어도 여기 안에서 더는 여기 안에서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세 안 깨질 때. 자,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정도 아니면 여기는 진짜 좀 잘하는 사람들, 단타 매매가 가능한 사람들. 왜냐? 2,000원에서 지금 3배가 올랐어요. 8,000원이면. 그죠? 올라갈 때 좋겠지만 밑으로 빠지면 손실폭 제법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게 셀트리온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왜 고점에서 사면 안 되냐? 여기서 얼마가 올랐어요? 그죠? 셀트리온도 뭐 8만원, 9만원에서 올라가지고 30만원 갔지 않습니까? 여기만 대충 봐도. 그럼 벌써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잘못하면 안 된다고요. 어느 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승 초입,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여기도 더블 올랐기 때문에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적당히 부담되는데, 자, 여기 위에서 개념 없이 들어가면 깨지면 단기간 36만원에 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들고 있는 분 계시다고 합니다. 밑으로 깨지면 25만원까지도 빠진다고요. 추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안 깨야 돼요. 강력한 상승을 했다면 고점부에서 따라가지 말자는 이유가, 파동이 엘리어트 파동 5파가 어느 정도 완성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은 중간에 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세부 파동도 만들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파동이 세분화 될 수 있는 걸 큰 거를 3으로 봤을 때 4, 5 이후에는 밀려버리면 A, B, C 하락 파동이 걸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고점에 사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도 닥터K가 말씀드린 팁이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방송에 닥터K 생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정리된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체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 진짜 간단하게 핵심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보셔도, 지금 당장 보셔도 상당히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추세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 조심하셔야 되고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깨지는 순간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추세 60일 깨지면 안 돼요. 볼까요? 깨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 닉스 진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60일 깨지니까 보세요. 빠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60일선 중요한 마지노선에 가까운 추세선이에요. 죄송합니다. 마지노선에 가까운 추세선이 60일선입니다. 그거보다 더 단기 추세선은 20일선이고요. 20일선이 깨지면 강한 추세, 상승 추세는 깨졌다 생각해도 그 무관해요. 60일 비빌 언덕이 있는데 이거마저 깨지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승 추세. 자, 상승 추세 끝났는데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 하락하고 헤딩하고 여기서 밀리는 자리인데 들어갔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락, 여기 매도 타이밍이지 매수 타이밍 아니라고요. 선물로 따지면 매도 때리는 애들이 여기 딱 고르고 있다가 때린다고요. 매도를 어디서 때리느냐, 여기서 추세 깨질 때 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봉 쓸 때 청산, 다시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매도 때린다고요.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 이 종목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매도 제가 세력이라면 그렇게 때린다고요. 공매도.
그죠? 그럼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 잘못됐다. 자, 이해되시죠? 매수는 언제 알아? 우상향일 때 털어내는 초입에 여기 인근에서 접근을 해야 잘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파형을 하려면 여기가 깨지면 20일 깨지면 재빠르게 던질 줄 아는 그 정도의 분봉 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면 고점 부위에서는 따라가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대략 6,000원과 여기 8,900원의 박스권입니다. 이게 왜안 나와? 갑자기. 잠깐만요. 수치 표시. 됐습니다. 자, 여기 6,000원이고요. 자, 아침이라서 목이 좀안 좋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6,000원대로 밑으로 내려온다면 여기를 쉽게 밑으로 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장대 양봉을 때려 박았기 때문에. 자, 밀리고 있는데 반등 나와도 여기 8,600원, 그리고 조금 더 밑에 여기 8,100원대 여기가 상당한 지지권이었는데, 여기가 지지권이었잖아요. 여기가 하니까 지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니까 여기 가서 튕겨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8,100원대 가면 또 밀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요. 밑에 안 깨면.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은데 밑으로 쳐지면 240을 깨고 내려오면 4,000원권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면, 6,000을 깨면, 손절하는 게 나아 보이고, 자, 이렇게 강한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6,000원은 좀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만약에 반등 나오면 그냥 본인 매수가 근처에서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좋아 보인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잘 가려면 왔다 갔다 하다가 이평선 이거 돌파해내고 눌림목 추고 다시 가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다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닥터케이 사자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항권이거든요. 28만, 29만은. 25만은 잘안깰 거다. 여기 단기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30만권까지 강하게, 여기처럼, 셀트리온도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줘야, 그 다음부터 상승 추세 돌아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자.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돌려낸 거는 삼성 바이오 이런 거는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분할 매도 방법을 말씀해 드리죠,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꼭 종목 아니라도 궁금한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그러면, 주식 기초 강의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죠. 아, 꼭뭐 후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후원해 주시면 고맙죠. 그죠? 별풍선 같은 거, 아프리카 TV의 별풍선과 같은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치인들도 후원금 받지 않습니까? 닥터K 무료 방송 계속 하고 있어요. 후원하실 분은 뭐 제가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고맙죠, 뭐, 저는. 그죠? 자, 매수 매도에 대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다 하셨는데, 자,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자, 최근에 분할 매수 중이거든요? 자, 어떻게 분할 매수하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딱 설명하면 돼요. 자, 먼저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일봉이 가장 우선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자, 여기 보시면, 이평선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한 방에 다 때려 산다? 안 된다. 몰빵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자는 게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봉에서만 보면 취지 바꾸는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좀더 세분화되어 있는 분봉을 보면서 접근하는데 실제로 접근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편하겠죠. 자, 이제 서서히 사 들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사 들어갔어요. 조금 샀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적당히 밀리고 여기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는 전일 여기서 살아있어요. 그건 확실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방송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여기 나오기 전에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여기 정도 샀기 때문에 자 추가했고 하면 별 문제 없고 한 번 더 사. 왜? 외국계 매수 들어온 거 받고 나중에 치고 갔다가 눌림목 추면 포트폴리오 확충하는 의미로 많이 사놓으라고 20% 정도까지 정도는 사놓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양양이 있죠. 양양이. 양양이한테 사라 그랬어요. 양양이가 아까 네이버 팔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체 매매 들어가는 겁니다. 샀어요. 그 다음에 분할 그러니까 양양이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양양이 보다 앞에 기준까지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이제 저점 구간이니까 왜? 여기 저점이잖아 저점. 5분봉으로 보면 조금 추세가 아직까지 빠른 듯 하나 1봉을 먼저 우선한다 했어요. 1봉 어떻게 돼 있다? 1봉이 여기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기준으로 하자면 1차 매수. 그 다음에 올라갔다 눌려주면 여기 2차 매수. 그죠? 그 다음 상황을 또 지켜봅니다. 아래 꼬리 딱 달아요. 처질라는데 누가 땡긴다는 거잖아요. 양양 사 3차 매수. 양양이는 2차입니다. 자, 한 번 남았다. 이제 20% 샀습니다. 여기 딱 됐거든요. 한 번 남았지. 자, 올라타고 여기서 올라타고 안 밀리는 거 확인했어요. 시장이 돌아서는 거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사 이제 다 들어갔다. 승부수 던지자. 그 이후에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 유로님 지금 계신가? 계신 것 같은데 유로님이 자 교체 매매했습니다. 뭘로? 셀트리온 들어가서 여기서 샀어요. 추세 딱 돌려내고 27만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28만 정도는 저항권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빨리 좀 분봉해서 잘 대응하니까 잘했습니다. 근데 저항대로 보입니다 하니까 팔았대요. 오케이. 팔았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가세요. 왜? 유로님은 좀 단기 매매도 가능하거든요. 분봉 매매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왜 자꾸 공부하라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해놔야 이런 치고받고 하는 매매를 잘할 수 있다니까요. 이야기를 또 해드리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먹는 거 이유라도 밑으로 깨질 때 손절도 잘 해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유로님은 단타 매매 가능하고 분봉 매매 잘 되니까 차근차근 사들어갑시다. 다시 여기서도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인근에 들어간 사람보다는 단가가 높죠.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밑으로 쳐져도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갈 거고 여기서 빠져도 또 들어갈 거예요. LG화학의 일봉의 모습처럼. 그럼 여기서 사서 좀 밀릴 때 한 번 더 추가하면 단가가 여기 정도잖아요. LG화학이 올랐을 때 그러면 빠져나오면 문제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LG화학도 이거는 일봉으로 좀 봐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할 매수 들어갔어요. 그러면 단가가 여기 정도이기 때문에 수익 난다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 No. 돌아선 거 이평선들 밑에 20일 인근에서 들어갔는데 60일 정도는 지지를 한 번은 하거든요. 그거를 노리는 기법입니다. 분할 매수 하자는 게. 이해되십니까?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종목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평선 20일 60일 다 돌파한 종목만 그렇게 해야 돼. 여기서 다 돌파했지 않습니까? 위에 두 개 있기 때문에 가다가 좀 조정 받습니다만. 이해되십니까? 자, 매수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분할 매도는 왜 잘해야 되느냐. 이건 셀트리온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뭐 디스 좀 할 수도 있겠는데 또 닥터 K가 이야기하는 주식 생초 탈출 팁 3, 4, 5 이런 게 다 매도 시점을 잘 잡아서 수익 극대화하자는 게 그 팁이에요. 잠깐만 채팅 한번 읽고요. 자, 그래서
자, 매수를 어디 하자 그랬습니까? 여기 상승. 그 다음에 여기, 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주식상 초보 탈출 팁 1. 대전제가 뭔가 하면 우상향하는 종목.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우하향할 때 아닙니다. 중심권에서, 중심권이라는 것은 이평선들 다 정배열로 돌려내고 난 다음에 이평선 20일에 인근할 때, 그럴 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목표치가 많이 남은 종목을 사자. 그럼 여기서, 자, 한번 들어갔다면 여기가 목표치가 남아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를 봐도 목표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목표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하고, 자, 잘 했다면 이제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목표치부터 한번 쫙 해볼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 근데 여기부터 하면 진짜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중간부터 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이 좀 더 확실해요. 그래서 목표치를 먼저 생각해보면, 자, 여기가 9만원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왜 여기 인근에서 던져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야기해도 충분히 되지만 여기 인근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대략 한 2만원 정도, 13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9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죠? 10만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폭만큼 오를 때 여기 이평선도 정배열 맞죠? 그리고 아, 돌파하는 시점 맞으니까 여기서 사면 돼요. 그럼 여기 샀으면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사야 되느냐? 먼저 전제 조건이 9만원 정도에서 22만원이니까 짜투리 빼면, 그죠? 빼면 자 11만원, 10만원 정도 나오죠, 그죠? 10만원 하면 19만원이고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죠? 대략 13만원을 그럼 다하는 겁니다. 13만원을 다하면 자 35만원이 나와요. 35만원을 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목표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큼 이해되시죠? 그러면 닥터K가 이야기하는 게, 자, 여기서 사서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2가 뭔가 하면 20일 올라타면 사서 20일 깨면 던지자는 게 팁 2예요. 여기서 딱 사서 목표치가 13만원 나오길래, 자, 13만원을 22만원에서 더하면 35만원 나온다?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딱 하면 35만원 갔죠? 여기 그러면 일단 팁 2부터 할게요. 20일이 깨지는 여기 시점까지 홀딩 가능해요. 근데 20일 깨지면 여기 던지면 수익 제법 많이 냈어요. 그래도 위에 좀 토해냈긴 했지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격이 제법 큰데 이걸 토해내기 싫다는 거지, 그죠? 그럼 또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어요. 목표치 인근까지 왔을 때, 목표치 인근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5일선을 강하게 깨는 음봉이 나온다. 이거 주식생 초보 탈출 팁 3. 여기서 매도해야 돼요. 그러면 장대 음봉 이후에 20일까지 밀리는 것을 안 토해내도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거보다 더 선제적으로 예측 매도도 할 수 있는데,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4. 목표치만큼 주가가 오고 난 다음에 자꾸 흔들림이 강해져요. 목표치 인근에 오면 흔들림이 막 심해져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그리고 윗골이 목표치 이상 가고 난 다음에 윗골이 달고 나온다. 이게 선제적으로 절반 정도 던지는 게 예측 매도하는 것이 주식상 초보 탈출 팁4.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던진다 5까지 결합된 게 여기서 매도 시그널 나왔다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 말고요, 아직까지 추세 안 끝났기 때문에 절반 정도 내지는 3분의 1 정도 끊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3분의 1을 끊죠. 그 다음에 지켜봤는데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3분의 1만 끊는 거예요. 아직까지 5일도 터치 안 했잖아요, 그죠? 5일을 깨면서 음봉이 팍 떨어지잖아요. 절반 이상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홀딩할 만하지. 왜? 20일 살아있으면 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줄 아는 사람 다 던지고 여기서 뭐 다시 들어가고 여기가 깨지면 아까 말했다시피 던지고 놓은다는 게 아, 매도 분봉매매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건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니까 정석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절반 이상 다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진 여기서 다 던지고 나면 차익을 충분하게 잘 실현을 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입니다. 근데 쭉 다 들고 있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어저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이버 던지라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맞죠? 양아 맞잖아. 그지? 그것을 잘해내야 토해내지 않는다고요. 카카오 아니고 네이버다. 네이버를 잘 들어갔어요. 네이버를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4% 정도 올라갔어요. 추가 매수 제대로 했으면. 그러면 어저께 토해 다 토해내면 2% 정도밖에 못 먹는 거지 않습니까? 어저께 여기 4 그랬어. 4.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 몇 프로 올라갔어요? 3.8%인가 올랐어. 여기 깨지면 던지라고 제가 아침에 방송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깨지면. 제가 설명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실천에 옮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이 밑에 거다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석적으로는 절반만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분봉 매매 가능한 사람 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갈아타는 겁니다. 여기로. 아침에 던지라는 타이밍하고 여기 올라타는 타이밍 맞잖아요. 그럼 여기 추가 매수한다고요. 그러면 실컷 먹어주잖아.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매매입니다. 교체 매매를 잘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잘안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 분들, 전원 7번 눌러보십시오. 목좀 축일게요. 자, 그렇게 하셔야, 아이고, 잠깐만요. 그렇게 하셔야만, 더 베스트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겁니다. 닥터K 야간에 해외 선물하는 거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일봉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그것도 잡주들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들이 5분 안에 벌어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를 쳐요. 그럼 가만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타이밍 놓으면 팔고 그 다음에 적당히 먹으면 끊어내고 그것을 빨리는 스캘핑이죠. 빨리는 10초 안에도 하고요. 1분 안에도 합니다. 근데 이거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안할것 같아요? 합니다. 여러분을 꼭 단타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나는 거 토해내는 거 가만 지켜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가 저항대라는 거 뻔히 이게 안 보이면 문제가 있죠. 여기가 저항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벌써 여기부터 사면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시나리오가 벌써 그렇게 작성이 돼 있다고요. 자, 여기 한 번에 다안 넘어간다? 왜? 하락 추세 돌려내는 거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여기 위에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눌려주고 눌려주면 사고 다시 밀리면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할 거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밀리면 던지라는 시그널을 바로바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생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 사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 팔아먹었어요. 제 기준으로는 팔아야 했는데 안 팔은 사람 빼고 여기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팔아라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퍼펙트입니다. 거의. 왜? 카카오 제가 진짜 진짜 퍼펙트 했습니다. 예전부터. 자, 그럼 언제부터 이야기했느냐? 맨 처음 이야기 시작한 게 거의 카카오예요, 옛날에. 자, 하나를 말씀드려도 확실하게 본인 것이 되도록 말씀드리는 게 닥터K의 장점입니다. 대충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그거 이야기해 좀 돌아서 모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뭔 좋은 게 있어요, 그죠? 나중에 혼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거다 퍼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 무료 방송에서 없을걸요, 아마. 3년 가까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기 시작하면서 닥터K가 접근을 이야기를 합니다. 87,000원대. 닥터K 똑같아요. 모든 종목이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매매법이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좋고 직장인들이 접근을 하기 가장 좋은 그리고 초보자가 수익 나기 가장 좋은 그걸 말씀드려야지 잘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면 실패할 수 있잖아.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초보자는 어려워서. 자, 이 틀린 게 있어요. 하락 추세 돌렸죠?
상승 이후에 못, 아직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추면 들어가자 그랬어요. 여기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락 추세 돌렸으니까 샀어요. 그 다음에 쭉쭉 간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 그 방송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야기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9만원, 9만 5천원 가다가 밀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거다. 그 중간 과정이 다 맞아요. 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턴 어라운드 했다는 건 앞전에 하락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권이 많다고요. 그럼 여기 가면 그냥 바바바박 뚫고 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보편적으로 7, 80%는 가다가 저항받고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고요. 지지를. 그죠? 그러면 분할 매수 여기서 하고 여기서 만약에 했는데 밑으로 한번 쳐져도 지지선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가고 쳐졌다 치면 여기서 다시 매수한다고 미리 시그널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반등 나오면 팔고 나면 손해가 없어. 근데 쭉 잘 가죠. 홀딩입니다. 홀딩. 20일 깨기 전까지 홀딩한다. 그 전략 한번 써볼까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2.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20일 돌파할 때 샀어요. 우상향이에요. 잘못된 거 없어요. 아직까지 20일 깨질 때까지 들고 가는 것만 해볼게요. 언제 던지면 돼요? 얼마 먹은 줄 아십니까? 여기가 86,000원에서 자 12만원 아닙니까? 16,000원 정도 먹었어요. 16,000원이면 86,000원 몇 프로입니까? 20% 가까이 먹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다는 게 여기에서 5일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올 때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거. 그 상황은 여기 인근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목표치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 해야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해되시죠? 자, 제니퍼 로페즈, 제니퍼 반갑습니다. 이평선을 15일, 33일 등등도 쓰기도 하는데 자, 5일, 10, 20, 60, 120 등으로 써야 하나요?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만 저는 5, 여기 보이죠? 5, 20, 60, 120, 240일을 씁니다. 자, 5일이 일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20일은 한 달입니다. 그죠? 그럼 60일 몇 달입니까?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디폴트 값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보조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볼린저 밴드는 20, 요 중심을 20으로 돼 있는 게 디폴트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방송 등에서도 보시면 그 MACD라든지 뭐 스토코캐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의대로 막 바꿔가지고 하면 저는 제 기준으로는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그 기준을 쓰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만 범용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뭐 손 이상하게 해놓으면 자기가 잘 맞다면 그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중들이 다 같이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는 부분에서 같이 반응을 해야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쓰는 모든 보조 지표라든지 이런 거는 범용으로 디폴트 값으로 쓰라. 그것을 추천합니다. 자, 정보 상담 또 다른 분 계시면 올려보십시오. 올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한 번만에 잘 안 죽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인 거 아닙니까? 추세가 끝내주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먹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여기 한번 퉁하고 깨고 내려오면 리바운드가 한번 나온다고요. 그죠? 그거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 자두님이 매물을 엄청나게 해요. 닥터케이가 13만원 인근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해놓으니까 메모 첨부 하거든요. 혁인구나 샀답니다. 그죠? 이날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7% 올랐어요. 그러고 연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매도 시그널이 사실 아직 없어요. 여기서 예측 매도를 한 절반 정도는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잘 잡았다면. 그죠? 밑으로 튕긴 거 보면 이제 뭐다 던져도 다 던지겠지만. 그죠? 야. 그렇게 매도도 분할로 잘 해야 수익을. 자, 왜 그러느냐. 여기서 다 던져버리면 여기 올라가는 걸 쫓아가기가 힘들다고요. 호야. 호야 있습니까? 호야오. 호야가, 사막 컨덴서. 위에서 잡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잡았다 했습니다. 매수 타이밍 안 좋죠? 그런데 던질까요? 아침에 질문했거든요. No 그랬어. 왜? 여기에 비교적 강한 양봉 시연 이후에 절반도 터치 안 하고 5일선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손절하기엔 좀 아깝잖아요. 시그널이 이평선 저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여기를 잘 지지하고 올라타면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호야 있네. 그래서 손절하지 말아야 했는데 밑으로 푹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 그러면 먹고 나올 가능성 더 높다. 9만 원 인근까지 치고 갈 가능성 높다. 그러면 만약에 더 빨리 뭐 그냥 여기가 애매하게 깨지면 절반 정도 던졌어야 되겠지. 이게 안 깨지고 내가 여기 정도 5일선 정도 깨지는 거안 깨지면 홀딩하자 그랬으니까 홀딩하고 있겠지 뭐. 그죠? 그래서 올라타면 수익 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제가 그림판으로 캡처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마이크가 좀 좋은 게 되다 보니까 혹시나 꺼도 좀 기침 소리 들어가도 이해하십시오. 꺼도 잔향이 남아서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기침 소리 들렸어요, 혹시?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아이고.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 정도는 용인할 만하다? 빠질 때 절반 정도를 훼손 안 하면 용인이 가능하다고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피보나치하고도 다 연관이 있어요. 피보나치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폭이 여기다 이만큼이다. 이게 1,000원의 폭이다 칩시다. 야, 퀄리티 있는 것도 나오네. 그러면 어디 정도에서 조정을 멈추고 가는 게 좋으냐가 피보나치의 이론인데 여기에서 수도 하잖아요. 여기가 38.2% 권역, 그리고 여기가 중심인 50% 권역, 61.8% 권역까지로 이렇게 피보나치가 툴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절반이란 건50% 지점이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긴 추세 흐름, 이긴 추세 흐름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도 가능하다고요. 기준점으로. 그래서 382까지 조정을 작게 받고 반등 시도 나오면 더 좋아요. 그 이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봉 여기 보면 양봉 섰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사서 잘못됐어요, 일단. 그러나 여기에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도 비빌 언덕이 있어요. 자, 사막 컨덴서. 우리 닥터K 방에 지우 선수 이제 복귀했는데 지우 선수가 여기 들어가서 손절했어요. 자, 뭐 때문에 손절했느냐? 자, 이거 긴데 잠깐만요. 하루 늦게 들어갔어. 자, 여기가 정확한 포인트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하락 급락했잖아. 이것도 추세 좋게 가다가 급락한 게 이평선 인근에 오면 한 번은 바운드 한다고요. 그것도 매매 기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끝내주기 잘 가던 게 갑자기 시장 쇼크 때문에 빡 빠졌을 때 개별적인 종목의 악재 말고 이해되십니까? 양봉론 이날 사야 되는데 지우가 그 다음날 샀어. 그래가지고 야 지우야 하루 늦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 이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하루 늦었어요. 그래서 늦었는데 하니까 그 다음날인가 그날인가 살짝 밀리길래 손절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우하고 휴가 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지우야, 너 이거 따라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하니까 여지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여기 샀다 그럽니다. 이날 10% 올랐거든요. 이날 적당히 들어와 4% 먹고 나왔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깨져도 다시 타이밍이 너무 들어가야 돼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자, 매수 타이밍이 하루 늦으니까 손절 나왔지만,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너무 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지금 잠깐 흘러가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서 왜 손절하지 말라고 했느냐? 여기에 절반도 안 깼어. 여기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 그죠? 여기까지 컨비로 한다면 컨비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때 캔들 하나만 봐서 안 된다고요. 여기에 절반 안 깨도 버틸 만한데 위에 한번더갭 상승해가지고 이런 몸통도 있고 하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여기에 절반인 여기를 안 깨면 별 문제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7번 눌러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다. 상승을 하루 더 해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 폭의 절반 정도인 여기만 안 깨면 홀딩할 만하다고요. 옆에 이래 되네. 그래서 월선 여기 정도 안 깨면 홀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한 상승 위에 옆으로 살살살 조정받으면 좋다 안 좋다? 조정받을 때 이렇게 푹 깨고 내려오면 좋다 안 좋다? 살살살 조정받으면 좋고 팍 깨면 안 좋은 거예요. 옆으로 살살살 기고 있죠? 반등 시도는 플러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내일 되면 이렇게 되면 내일이라 땡큐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9만 원에서 한번 수도갈 가능성 높으니까. 호야,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6.5 초보라서. 그러면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7 나올 때까지 더 설명해 드립니다. 자, 왜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느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양봉이 이렇게 섰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콤비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날 좀더 올랐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지금 돼 있느냐?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여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100%의 상황이잖아요. 폭이. 여기가 100%의 폭이면 절반 정도 훼손되는 선까지는 홀딩할 만하다고요. 50% 정도, 절반 정도 조정받는 거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옆에 보면 절반이 아니라 옆에 양봉도 잘 훼손 안 하고 시시시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훼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날 안에서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깨면 여기 5일선 이렇게 깨면 손절을 하지 아직까지 좀더 돌고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니 안 빠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내일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일 안 올라가고 여기를 깨면서 오일을 깨면서 훼손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를 던져야지 손절 그죠? 여기 밑에 푹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분봉 매매로 아까 분봉을 보면서 저점이 뭐 아이고 저점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깨버리면 손절 절반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올랐어요,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홀딩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일이라도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절반 정도 손절해야죠. 왜 가만히 있다가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더 잘하려면 여기 반등, 강하게 양봉도 섰기 때문에 음봉 말고 여기 지지대응 권역에서 양봉 놓으면 아까 팔았던 거 2분의 1딱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중간 정도로 될 거예요. 한번더 상승 나오면 딱 팔고 나오면 아까 팔았던 거 손실도 만회되고 수익 아니면 손실을 줄이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급 테크닉이에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분할 매수 자꾸 하자는 겁니다. 마법 성자님, 마법 성자님 이해되십니까? 분할 매수 왜 해야 되는지. 자, 이제는 이해되셨죠? 서율님. 어우, 안나님 반갑습니다. 이제 목소리 들린다. 야, 다행이에요. 안나님, 근데 잘 한번 해보세요. 이거 목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어요. 인터넷이 안 되면 화면도 지지직거리고 잘안 돼야 돼요. 그런데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는, 주변에, 컴퓨터 잘 아는 분이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면 해상도를 여기 화면에 상단에 보면 해상도 조정하는 거 있을 겁니다. 풀 말고 화면 상단에 보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해상도를 한 720이나
이 정도로 놔보시면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안나님, 왜 제가 챙기고 싶은가? 러시아에서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닥터K, 전 세계에 닥터K 채팅방 회원 내지는 구독자를, 만들고 싶은 게 꿈 중에 하나입니다. 평양에서 재방송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할 텐데요. 호주에 한 분 지금 계십니다. 안나,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방송에 접속이 잘 안 된다 하시니, 좀 그렇습니다만, 자, 한미약품, 방송 제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안나, 제 방송 계속 보고 계신다. 제가 일부러라도 여기 넣어놨어요. 맨날 체크합니다. 맨날 체크하고 있었는데, 방송 잘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으면 1번, 안 들었으면 2번, 안 들었으면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자, 위에 올라온 것부터 할 겁니다. 잠깐만요. 말하다 보니까 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좀 적어 볼게요. 차바이오. 잠깐만요. 잠깐만, 차바이오. 차바이오, 제가 안 보긴 안 봤는데, 문제 있는 좀 회사 아닙니까? 얼마에 샀는지 올려주시고요. 언제 샀는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3년간 100% 가지고 있는데, 실감 난다. 셀트리온 잘 팔아야 돼요. 여기 있는, 지금 지우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회계 전문가예요. 라이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18만원 샀는데 39만원 그거 다 놓치고 쏘기 쓰려가지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 저를 만났어요. 석 달도 안 됐어요. 두 달 좀 됐어요. 되게 친한 것 같죠? 얼굴 한번 반 사이입니다. 그죠? 암만 똑똑해도 경험 많이 없고 주식을 오래 하진 않았답니다. 암만 머리 좋고 똑똑해도 여러분들 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암만 교수고 똑똑하고 암만 이론적으로 잘 알아도 실전 경험이 많지 않으면 손이 안 나가요. 여러분들 심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3년째 100% 가지고 있으면 많이 토해냈겠네요. 그죠? 토하면 안 돼요. 한올바이오 단가를 다 올리셔야 돼. 한올바이오. 그 다음에 호텔신라. 호텔신라 10만원. 그리고 일진 머터리얼스 못 팔았다. 일진 머터리얼스. 자, 못 팔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방송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한 두 번 이상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까는 거 아닙니다. 알고도 못 팔고 아니면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리 비웠다 못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종목이 좀 중요한 라인에 지금 있잖아요. 그럼 자리 비우면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브라질 진짜예요? 아니, 제니퍼님 진짜입니까? 농담입니까? 아니에요. 진짜면 제가 채팅방 두 분 초대합니다. 왜? 동포애적인 그게 있거든요. 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진짜 브라질이면 제가 채팅방 바로 초대합니다. 안나님하고. 그러면 이제 호주,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한울바이오 31,200원. 아, 하늘님이 피터송님이에요? 왜 그렇지? 헷갈리네. 앞으로 하늘님으로 할 거예요. 피터님. 차바이오텍 15,000원. 와, 진짜네. 지금 안나님하고 그 다음에 제니퍼님 올리세요. 메일 올리세요. 그러면 채팅방 제가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 깔려있죠.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는 방법 제가 설명해드릴 테니까 메일 남기시고
아, 사람들이 알아봐서 오케이 이름만 알려주면 되지.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그럼 듣는 사람 있단 말입니까? 하늘님. 자, 해외 동포 여러분들은 알려주세요. 제가 채팅방 해외 동포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동포애적인 입장에서 채팅방 다 초대하겠습니다. 시드니에서 듣는 사람 있다고요? 이야. 재밌는데요? 자, 여기 하늘님이 주식 35년 하셨답니다. 투자 규모도 짜부대요. 닥터K 호주 지부장입니다. 차바이오 14,000원. 대 매수. 차바이오 무슨 안 좋은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됐고요. 메일 남겨주시고요. 메일 남겨주시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카카오톡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에 누르고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방 있어요.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닥터 K 치시면 한글로 입장 가능한데 비번은 제가 메일로 날려드립니다. 그리고 메일에다가 본인 직업, 나이, 투자금 규모 이런 거 알려주시면 더 제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고, 채팅방 입장에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인사말 남기면서 하시면 19가 되는 겁니다. 채팅방, 무료 채팅방이라고 퀄리티 딴 데하고 비교를 삼가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죠. 자, 순서대로 할게요. 안나님 거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인터넷 상황 안 좋다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지금 60만 원대인가 사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렇게 우상향이 깨지고 나면 접근하면 안 되는데 고점에서 사서 문제가 있어요. 본전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잘못 뚫는 게 7, 80% 이상이에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를 좀 뚫어냈거든요. 자, 여기를 뚫어냈어요. 그리고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런 채널로 움직일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무슨 상황이 있다?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턴 어라운드 종목은 올라갈 때 저항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저항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나님 60만 원대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전 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못 갈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의 기회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손해를 만회하면 되는데, 그 기간에 그냥 묶여 있으면, 자금이 묶여 있으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런 기회 비용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버티고 있으면 가겠지. 끝까지 안 가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거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SK텔레콤을 20년 전에 샀으면 지금 반토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가장 자주 설명하는데 중장기로 무조건 들고 있으면 가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50만 원이었습니다. 핸드폰 광풍 불때 99년도입니다. 지금 20년 됐어요. 살려면 이런 데서 사야 돼요. 이평선 돌려내고. 그런데 여기서 꼭대기 산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까? 48만 원뭐 이런 데 사서 50만 원 간다고 좋다 했겠죠. 박살 날때안 던지면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 정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20년 전에 1억과 지금의 1억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물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팔면 5천만 원밖에 안 남는데, 실질적으로는 10억 이상 손해본 거하고 같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중장기 우량주 암만 좋아도 꼭대기에서 잘못 사서 중장기 가면 손해 만에 안될 수도 있다. 끝까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 타임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기회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잘 뛰어넘어야 돼요. 46만 4천을 잘 뛰어넘어야 되고, 밀릴 때 적당하니, 여기처럼 적당하니 밀리고, 그럼 이평선도 돌아서거든요. 그때 적당히 밀리고 이평선에 지지 잘 받으면서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반등 시도 나오겠죠. 첫 번째 관문이 여기입니다. 벌써 46만 6천원.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강하게 깨졌는데 재빨리 들어올리는 거 봐서는 여기 하단을 깰 가능성이 조금은 적다. 여기 그죠? 여기에 좀깰 가능성 적다. 만약에 42만 원 깨고 내려오면 손절하시기를 강력 권유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이나. 근데 본인 판단 안에서 하셔야 돼요. 자, 올라가도 47만 원대. 그리고 여기 50만 원대 강한 저항에 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내일도 여기를 얼마나 잘 뚫느냐가, 그다음 한달 정도에 자, 향방을 알수 있어요. 강하게 뛰어서 시작하면 더잘갈 가능성 높고요. 왜? 저항인데 뛰어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또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좀 횡보로 조정을 받는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안나님, 메일 남기십시오, 메일. 자, 제니퍼님은, 자, 적었고요. 아무나라기는 좀 그렇고요. 안나님, 메일 남기시라니까요. 메일 남기세요, 메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같이 으쌰으쌰 열정적인 분만 제가 초대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반대죠. 다른 사람들은 무료 채팅방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러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들어오고 싶으시면 공부하시고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날리는 채팅이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분석을 해서 밤에 잠안 자고 한 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깨면서 시장 흔들릴 때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날려드리는 채팅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겁니다. 들어와서 같이,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려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부하시면 초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G3 B 엔터 매수가 44,000원. 자, 이제 순서대로 할게요. 야, 많이 밀렸어요. 차바이오. 아, 한올바이오가 먼저죠. 야, 1시간 다 돼가네. 여러분들 끊고 3분만 딱 쉬고 할게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방송 계속 이어지고 너무 길면 보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자, 잠시 한번 끊고 갑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